안녕하세요. 꽁빅TV 김혁입니다. 첫째 아들 김태백입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뉴캐슬한테 지면서 정말 좋은 소식 때문에 머리 딱 정리하고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코어 보고 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토트넘은 약간 쫓기는 듯한 분위기는 마지막 와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한 34라운드 정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리버풀전에서 비기면서 분위기를 잡아왔고 북런던 더비가 사실 제일 큰 고비였거든요. 지게 되면 탈락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북런던 더비에서 반전을 만들었고 그 이후 벌리 게임까지 노력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정말 토트넘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제가 그 북런던 더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 토트넘은 준비가 돼 있고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아스날보다 좀 더 완성된 팀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어떤 거였었냐면 태백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일단 북런던 더비가 제일 큰 고비였었고 남아있는 잔여 경기에서 토트넘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하는 팀이 챔스를 갈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스날이 뉴캐슬한테 패하면서 이제는 토트넘이 반대로 자력 진출이 가능한 입장이고 아스날은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게임에 보면 아스날 지더라도 느낌 있는 지는 거 있잖아. 뭐 경기 내용이 좋았다든지 그 다음에 홀딩이나 등등의 어떤 퇴장이 없다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날 북런던이 패하면서 문제점들이 뭐냐면 팀 분위기 무너지고 퇴장 받아서 그 다음 경기 못 뛰고 아마 이런 데미지가 뉴캐슬에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 반대로 토트넘은 리버풀 게임을 어쨌든 비기면 승점 1점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6골로 만들었잖아. 근데 아스날은 정말 결정타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의 말에 추가를 해보자면 이 아스날과 뉴캐슬 그 다음에 토트넘과 번리전은 북런던 더비 연장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지켜서 승리를 가져갔고 그걸 번리전까지 이어간 거고 아스날은 그 침몰된 분위기를 뉴캐슬 전까지 이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 반코트 게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슈팅 숫자도 뉴캐슬이 많았고 근데 이건 뭐 슈팅 숫자 많을 수 있는데 동기부여 측면에서 아스날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유율도 뭐 50도 50이지만 분위기상 뉴캐슬 훨씬 더 좋았고 득점 찬스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점유율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스날의 점유율 대부분은 자기 진영에서 가져온 점유율이고 뉴캐슬이 가져왔던 점유율은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똑같아도 의미가 너무 크게 달라요. 37라운드 결과가 끝났습니다. 자 순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 일단 맨시티는 90점, 리버풀 89점. 자 리그 우승팀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게 됐고요. 자 첼시는 뭐 위로 밑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토트넘하고 아스날 게임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챔스를 나가든지 아니면 UEFA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리버풀 맨시티가 지금 우승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시티의 마지막 경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지? 제라드 아스톤빌라예요. 오 리버풀. 리버풀 그리고 그 아스톤빌라의 선봉대장이 누굴까요? 누구지? 리버풀 출신 필리페 쿠티뉴예요. 아 쿠티뉴? 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을 것 같지만 아마 쿠티뉴와 제라드는 아마 불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 맨시티를 이겨줌으로써 리버풀은 우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니 비겨줘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웃긴 게 또 있어요. 지금 뭐 물론 토트넘이 나갈 확률이 높다지만 아스날과 토트넘 지금 4위 자리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아스날의 마지막 경기는 에버튼인데 그 에버튼에 누가 있냐? 델레알리가 있어요. 오! 토트넘! 그쵸. 그리고 아스날과 뉴캐슬 경기가 끝나고 뉴캐슬 이겼잖아요. 트리피어가 자기의 인스타에다가 그걸로 계정 올렸어요. 친구들 내가 이겨줬다. 와우! 축하하고 그 챔스의 건승을 빈다. 근데 에버튼에도 알리가 있어요. 또 이제 고춧가루 뿌릴 수 있거든요, 알리도. 야 이게 재미난 스토리가 많이 있구나. 이번 시즌이 진짜 우승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챔스 싸움도 너무 치열하고 스토리라인이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면 맨시티와 리버풀은 우승 경쟁을 할 거라는 거 나왔었잖아. 첼시는 사실 좀 아쉽게 좀 떨어졌었고 그렇죠. 첼시는 계속 3위였었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4, 5, 6, 7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네 팀 중에 챔스를 나갈 팀은 사실은 한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맨시티, 리버풀, 첼시가 정해졌다라고 보면 아스날, 토트넘, 맨유, 웨스트햄이 경쟁하는 구도였었단 말이야. 2월달 정도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그래도 맨유 쪽에 좀 분위기가 좀 많았었고 아스날하고 토트넘은
UEFA 나가도 괜찮다라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기회는 간간히 있긴 있었었어.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야 결정타가 결국은 마지막 뭐 두세 게임 남겨놓고 이게 온 거잖아. 그쵸. 정말 재밌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5월 초 정도였던 데이터를 보면 5월달 초만 하더라도 아스날이 챔스 나갈 확률이 거의 80%에 가깝고 오히려 토트넘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와우 대박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니? 이게 참 아스날 팬들 입장으로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아스날이 이렇게 쉽게 챔스를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힘든 일이었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간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포함이고 원래 시즌 시작하기 전에 유로파만 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챔스 근처에 가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드디어 챔스를 갈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역시 마지막에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토트넘은 누누 산토 감독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그걸 딛고 콘테는 일어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토트넘도 사실 이런 정도의 투자나 선수 구성이라 봤을 때 유로파 나가면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콘테 감독이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지금 스퍼스가 나갈 확률이 86.7%고 아스날 13.3%밖에 안 되잖아. 근데 축구는 늘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게 경험치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스날이 불과 4경기 남겨둘 때까지만 하더라도 4점 차로 토트넘 앞설 때 북랜드들이 앞두고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뭐 토트넘 응원을 하지만 야 4점을 뒤집는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북랜드 더비 대회가 되고 나머지 경기도 다 이겨놓고 아스날이 무너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토트넘이라면 아스날의 동기부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왜냐면 북랜드 더비 비기든지 이기든지 사실은 끝나는 거였었어. 근데 이게 변화가 생긴 거잖아. 근데 마지막까지 이 변화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경기의 어떤 일정이나 지금까지 스토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제 4월달이죠? 4월달에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그리고 사우스햄튼한테 졌을 때 아 챔스 경쟁은 끝났구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너 나한테 얘기했었어. 네 제가 그날 앞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아스날 스케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더뜨면 나갈 거야 아빠 그랬었지. 왜냐면은 요번 시즌 아스날이 잘했던 게 질 팀한테는 지고 이길 팀한테 이겨서 승점을 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빅시스 팀에게 모두 지고 그 나머지 팀들에게 모두 이기는 구도였는데 남은 경기 중에서 첼시랑 맨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날 팬분들은 아마 아 끝났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챔스 레이스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첼시, 맨유, 웨스트햄을 잡으면서 다시 챔스 경쟁에 불을 살렸거든요. 야, 근데 생각나. 그때 그렇게 따라올 때 토트넘도 도망갔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왜 브라이튼하고 브랜드포드한테 6점 먹을 거 1점밖에 못 먹었잖아. 그러면서 격차 벌어졌던 게 또 좁혀진 거야. 야 그러면서 야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스날이 그때 그 3연승, 4연승 하는 그 뒤심이 정말 무서워가지고 토트넘이 그때 완전 꼬그러졌었어. 토트넘 챔스 진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38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68점 아스날 66점이니까 2점 차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거 봤거든요. 이거 너무 만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영화로 찍어도 욕먹을 것 같은데 만화로 나와도 욕먹고. 아 그러니까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야. 기분 좋아 우리는. 자 토트넘 아스날 챔스 진출 경우의 수 토트넘이 이기면 무조건 진출, 아스날이 비기거나 지면 토트넘 무조건 진출. 토트넘 뭐 어쨌든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그쵸. 토트넘이 비기고 아스날이 이기면 승점 동률 뭐 가능성이 있죠. 유럽 대항전 진출과 걸릴 골득 실차 따집니다. 아스날이 한번 웃으시죠. 14점 차 이하로 이기면 토트넘 진출, 아스날이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16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아스날 진출. 토트넘이 비길 줄게. 에버튼 16점 차로 이기는 게 말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골 제일 많이 넣는 게 사카잖아요. 사카가 16점 넣으면 득점왕이에요. 아 그런 거야? 아스날이 15점 차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15점 차로 이기면 골도시돌 동률대도 다득점으로 따지는데 아스날이 15점 차로 이기고 토트넘이 6대6 기아로 비기면 아스날 진출. 자 기적적으로 토트넘이 7대7로 비기고 아스날이 15점 차로 이기면 다 득점도 동률입니다. 다섯 점 동률이면 또 뭘로 하는 거야? 승자승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승자승 상대 전적 따집니다. 올 시즌 둘이 맞대결 1대1이라서 동률. 자, 이렇게 되면 원정 다득점을 따집니다. 1차전 아스널 홈 3대1 아스널 승, 2차전 토트넘이 홈에 3대0 토트넘 승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1골 더 넣은 토트넘이 최종적으로 진출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원정에서 득점한 1골이 손흥민이 넣은 골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손흥민 때문에 챔스에 진출하게 되고요. 어쨌든 확률상 토트넘이 90% 정도의 확률로 챔스 나갈 경우의 수가 확실합니다.